Nice game to you. <놀러와. 웃음> 2부를 시작합니다. 네. 자, TPL 음모설에 대해서 네. 이어갑니다. 속였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속였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떻게 되는 거고 이야기가?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금과 그 모든 수모와 굴욕을 다 참고 그래봤자 어차피 우리가 이기는 거니까. 그렇지. 어차피 100만 달러를 얻기 위해서 100만 원은 벌어도 된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전 세계를 모두 다 속였어야 말이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었잖아.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면은 TPN은 배틀로얄 영역으로 이렇게 많이 섭외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었어요. 아예. 왜냐면 정말 저희가 뭐 솔직히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팀이 워낙 응하지를 안 했기 때문에 TPA가 좀 연속적으로 섭외되고 그랬던 건지 애초에 예정이 없었어요 TPA.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섭외됐던 그렇죠. 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심지어 심지어 TPA가 배틀로얄에서 상대한 팀은 이번에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상대하는 팀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응. 우리가 뭐 무슨 프로스트랑 미리 TPA랑 붙여주고 뭐 나진소드랑 미치 붙여주고 이런 것도 없었고 그리고 픽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그 뭐. 시청자분들이 추측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카피디 형이 다시 이야기해줬는데 TPA가 핑10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대요. 평균이 160. 맞아. 핑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는데 평균이 160? 그러니까 핑이 되게 안 좋았다고 아. TPA는 핑폭이로 심했어요. 아. 근데 IG 같은 경우는 핑이 튀면 무조건 퍼즈 그리고 룬도 불안하면은 닫지 후 룬 세팅 다지 뭐 이런 거가 그러니까 IG는 준비 자체를 어떻게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 정도로 퍼즐을 자주 하고 철저하게 자세하고 철저하게 TPA는 그런 거 없이 일단 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고 섭외해주는 그러니까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또 분명히 있긴 있었고 그 다음에 핑에 좋을 때도 있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안 좋은 게 좀 더 많았다는 거 그리고 퍼즐 기능이 그때 없었어요. 있었을걸? 있고 나서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예. 녹턴 발사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뭐 핑이 너무 안 좋아서 기권은 우리가 기권은 안 된다라고 했고 우리 그때 중국 팀 다른 팀도 하나 있었잖아. LGD? 그 팀도 거의 기권해야 되는데 기권은 안 된다라고 해서 핑이 엄청 안 좋은 상태에서 그냥 정말 말도 안 되는 경기가 나온 적도 있었고 그 이후로 LGD를 본 적이 없다. 녹턴 스톰하고 네, 지금 그 SWA라고 있고 녹턴 발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거 하나 보고 얘네는 속인 게 확실하다고 말하는 게 저는 좀 웃긴 게 그러면은 오늘 하이라이트 편집 KT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미드에 5인 다이브? 4인 다이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네 일단은 음모설이 성립이 되기에는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거고 솔직히 그렇다고 실력이 그냥 탁 오른 거라도 믿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계속 얘기했던 거죠. 결승에 우승까지 할 거라고 나는 프로스트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둘이 결승에서 만났을 때 왜냐면 빠른 별하고 클템이 토이즈와 누구지? 걔네 정글? TPA 정글? 릴볼즈. 아 릴볼즈보다 아 클템이 빠른별과 클템이 토이즈와 릴볼즈보다는 한 수 위다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문제는 토이즈한테 빠른별이 철저하게 졌단 말이야. 그냥 1대1에서 밀려버렸어. 그게 결국 나는 패인이었고 릴볼즈가 또 너무 잘했고 그리고 근데 결정적인 거는 배틀로얄에서 TPA가 질 때는 항상 토이즈도 1인분은 했고 바텀도 1인분은 했어. 릴볼즈는 이상적이지 않았을 뿐이지 똥은 뿌직뿌직 아니고 스탠리 똥이 항상 소환사 협곡을 넘쳤지. 항상 스탠리 똥이었는데 스탠리가 막룬을 상대로 처발리지 않을 정도의 실력이 나왔었던 거야. 롤드컵에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스탠리는 나는 스탠리의 성장이 전체 TPA의 그림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음모설이 아니라면 그거일 거다라는 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음모설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스탠리가 막론하고 막론을 이기지는 못했거든. 근데 막론한테 원래 시나리오면 막론한테 처참하게 찍히고 막 솔킬 당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당하고 버티고 버텨주는
그러니까 스탠리가 그 정도 급으로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탑동이 넘쳐나지 않으니까 토이즈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베베랑 바텀 조합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글하고 해서 라인 호흡도 갱 호흡도 잘 맞아주니까 리볼즈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팀이 된 것처럼 한 명이 더 잘한 것 그러니까 LGM이 라일락이 탑으로 가면서 엄청나게 강한 팀처럼 느껴지는 거로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느낌을 뛰어넘었어. 나는. 그러면 과연 TP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그거는 남도 모르지. 본인들만 알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실수하는 날이 올까? 실토한다는 거는 음모라는 게 전제인 거고. 네, 전제인 거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TPA가 관계했을 때 한국이 뭐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처럼. 그렇지. 인상을 떨지도 아니고. 그니까. 롤드컵 하면서 걔네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한 팀한테. 그래, 만약에 숨겼어야 되면 북미랑 유럽에 숨겼어야 돼. 그니까 소름 돋는 거는 그럼 그때부터 이미 한국의 잠재력을 안 거야. 한국이랑 몇 판 해보니까 얘네가. 이건 소름 돋았다. TPA에. 브레인 집단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보면은 음모설은 나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스탠리가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단기간에 정말 많이 성장을 했다. 각성을 하면서 정말 그 스탠리 똥이 사라지면서 정말 다른 팀이 돼버린 거지. 어차피 토이즈나 이런 애들은 북미 서버에서 탑 레이팅 거의 뭐 10위권 막 이렇게 안에 들면서 애들한테는 프로팀 프로 선수들한테도 인정을 받았던 애들이라고. 근데 그 스탠리 똥이 맞는 말이긴 맞는데 아니, 나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음모설만 반박을 했는데 일취월장설에서도 믿기 힘든 것 자체가 그냥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 월드 챔피언십에서 TPN은 최고의 완벽했어요. 진짜 최고의 음모론 TPA 한국지부장 다빈치설. 진짜 제일 웃겼지만은 진짜 황당한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TPA가 대만을 살렸다. 대만 모든 국민과 다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모금 같은 걸 해가지고요 펀드를 만들어서 TPA에 몰빵을 한 거예요. 배당이 60몇 배가 됐대요. 그리고 TPA가 실력을 그걸 위해서 온갖 수모와 멸시와 국어를 어떤 그 국위선양을 위해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참고 있다가 우승 상금보다 더 엄청난 돈을 가져가게 된 거다. 이런 설까지 있었습니다. 참 롤드컵이 대단하긴 대단한데 별의별 그 게임 한 판에 별의별 음모까지. 진짜 나중에 영화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별의별 음모까지 다 나오네요 진짜. 다빈치 보고 있냐? 나는 음모설은 아니라고 항상 생각해 왔어. 저도 아니라고. 왜? 아 근데 TPA만 그렇게 음모설을 몰아붙이긴 프로스가 너무 뻔했잖아 하는 게 다. 새로운 게 있었나? 맨날 정글 하던 거 하고 탑 하던 거 하고 니가 하던 거 하고 언니를 하던 거 하고 서포트 하던 거 하고. 나도 분명히 이거는 프로스트에 초점을 맞춘다면 느낌이 뭐였냐면 잘하던 거 그대로였어요. 프로스트가 잘하던 거 그대로. 그리고 4경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잘하던 걸 또 썼어. 그러니까 뭐야 썸머 챔 결승전에서 썼던 거 그거를 들고 나온 거야. 근데 파이버도 이겼잖아요. 프로스트가 단순히 못해서 졌다라는 측면. 아 그게 있는데. 근데 결국 결승전을 대비했을 때 결국 결과적으로 졌잖아. 졌는데 나는 그 4경기 조합을 보고 이거는 만약에 전략대로 한 거라면 선수들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한 거가 아니라 한 거라면 나는 이건 강영정 감독의 실수일 수도 있다. 시간이 없으니 우리가 제일 잘하던 것만 더 강하게 다져놓자라는 전략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그 조합이었거든. 근데 TPA는 문도 정글을 남들 다 버린 문도 정글을 꺼냈단 말이야. 도란 방패 가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그게 세다는 거를 TPA는 이제 찾아내서 문도 정글이 계속 선픽이 문도 정글이 됐었거든. 1, 2픽 안에 문도 정글이 계속 픽이 되는데 문도 밴도 하지 않고 문도 정글이 계속 당하고.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스트가 그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해. 확실한 거는 문도가 막혔어도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TPA는. 아 그거는 뭐가 확실해. 그건 네 생각이지 새끼야. 문도 말고 나온 게 없는데 그게 진맥이었을 수도 있는데 문도가. 그러니까 그냥 그거 변하니까 망해.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모르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야. 대봐야 아는 건데 어쨌든 확실한 거 TPA는 생각보다 잘했고 프로스트는 이미 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 챔피언스 다 보여준 거 한 건데 뭐. 그러니까는 그것만 봐도 그냥 분석 다 끝났겠다. 그러니까 이미 분석이 돼 있는 거를 또 꺼내가지고 그 프로스트는 또 꺼내서 결국은 막힌 거고 끝나고 나서 프로스트 선수들을 이렇게 밖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아 TPA가 너무 세네요 이러더라고. 근데 클템이 딱 한마디가 1경기는 이겼잖아. 극단적인 한타 조합으로 갔어야 된다. 극한 타 조합. 극한. 그러니까 1경기야. 뭐 아무무라 뭐 이렇게 완전 장파. 파더스로 이렇게 역전이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계속 뭐 푸시 메타 조합 이런 거 했다가 아, 푸시 메타가 안 먹히니까 그다음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막 이런 것들을 또 들고 나와서 결국은 실패를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장설에 있어서 좀 이런 것도 있죠. 물론은 월드 챔피언십에서 최고가 되는 어떤 그런 뭐랄 되지 좀 깊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블레이즈 시즌 1 우승 그리고 뭐 낮은 소드가 여기까지 갑자기 약진한 어떤 그런 기간이나 이런 걸 봐도 사실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성장폭이거든요. 맞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아니 나는 왜 스탠리가 그렇게 컸 그러니까 토이즈나 베베나 이런 북미들은 다 인정하는 애들이라니까. 북미 서버에서는 이미 2400점 뭐 이렇게 2300점 그 당시에 대만 서버에서 놀기 때 북미 서버에서 고수들하고 뭐 다 놀던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 진짜 고수다라고 인정을 했었고. 그러니까 막눈이 낮은 소드에 가기 전에 낮은 실드에 막눈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막눈이 잘한다는 걸 몰랐었던 사람들은 막눈 쟤는 왜 던지기만 해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원래 잘했던 애야. 근데 막눈이 팀을 찾아가지고 낮은 소드가 갑자기 롤드컵까지 확 진출을 해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TPA가 우리가 그 선수들이 그 예전의 개개인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정보가 잘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긴 하지. 다 가능성이 있고 진실은 자신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다빈치도 알고 있죠. 다빈치도 모를 거야 사실은. 웃자고 한 얘기고 다빈치가 뭘 알아. TPA 매니저 가지고 뭔가 있어. TPA 매니저? 맞아. TPA 매니저 한 명만 있겠어? 아무튼 각국가별로 둘이? 어 전력 분석팀도 있는데 다빈치 최근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랬는데? 어? 걔 맨날 헤어지. 다빈치 대만 인솔도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는 그렇게 생긴 게 그러니까요 한국인처럼 생기지가 않았어. 이국적으로 생겼어. 그리고 보통은 이거 진짜 음모론이다. 보통 경상도 사람들은 쌍시옷 발음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시옷을 무조건 쌍시옷으로 발음을 해. 그리고 부산 사람이 해운대 산다 그랬거든. 그리고 다빈치가 사실은 제일 음모론 좋아해. 다소리 같은 거 막 올리잖아. 어그로 어그로 막 그런 거 좋아하는데 유독 TPA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 이거야말로 전 세계 어그로를 끌 수 있는 이슈. 이거는 진짜 영어로 썼을 수도 있는데. 이제 가능성이 있어. 와. 경상도 사람들은요 쌍시옷 발음을 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의 다빈치는 부산의 해운대 사는 다빈치는 시옷 발음을 무조건 쌍시옷으로 발음을 해요. 간첩입니다 이건. 음모가 간첩이야. 이것도 뭐야. 내래 북에서 왔습니다. 다빈치가 와서 낙켓문 노크를 한 거야. 문을 열어주시나요. 총알을 일곱 발 쐈어. 간첩에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간첩을 너무 아니 부산 하잖아. 사람인데 어떻게 왜 어려워지 지금 다 잘 살고 있는 간첩으로 몰아. 간나 새끼. 클템하고 둘이? 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무슨 다빈치 리플레이 유출설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진짜 충격과 공포기 때문에 뭔가 어디에 이거를 딱 귀결을 시켜야지 이게 뭔가 해소가 되는 상황이겠죠. 아무튼 어쨌든 TPA는 우승을 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우승을 했어. 근데 한국 팬들이 나이스게임 TV를 좋아하는 팬들이 열받는 건 그 왜 배틀로얄을 대충 했느냐 대충 한 것처럼 느껴지게 했느냐. 2승 18패? 뭐 말이 되냐 그게. 그러니까 평소에 잘하는 팀이 우승을 했었으면 그런 게 없는데 우리 다른 데는 잘했어요 TPA. 그러니까 결국 배틀로얄은 핑 문제도 굉장히 크리티컬했다. 그리고 멤버가 아마 처음 섭외됐을 때는 멤버가 아, 정식 멤버가 아니었어. 미스테이크가 없었어. 걔가 실질적인 주장에다가 서포트였는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틀로얄을 꼭 시청을 해야 됩니다. 성지가 됩니다 여러분. 배틀로얄을 꼭 다운로드 받아서 몇 번씩 돌려보셔야 돼요. 어떤 팀이 어떤 팀이 떡잎인지
어떤 팀이 제2의 TPA가 될 수 있는 건지 배틀로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 진짜 롤드컵에서 TPA가 우승하는 거를 보면서 나는 사실은 이번 롤드컵을 예상할 때 북미의 거품이 다 빠졌고 유럽의 거품이 빠진다. 유럽의 거품이 빠지는 대회가 될 거다라는 거가 일단은 맞아떨어지긴 했지. 유럽의 거품은 빠졌고 M5가 무적이 아니었고 TPA가 우승을 할 때 프로스트가 진짜 나는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근데 당군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새로운 뭔가 깜짝 전략이나 결승전을 위한 그리고 롤드컵을 위한 뭔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는 못내 아쉽지. 그러니까 분명히 1경기를 잡아내면서 1경기도 밀리면서 역전승을 하긴 했지만 한타에서는 프로스트가 좋았거든. 운영에서 좀 밀렸고 라인전 1대1에서 약간씩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전체 5대5 한타 딱 붙었을 때는 프로스트가 한 수였단 말이야. 근데 그런 한타 조합을 가져가지 않았던 부분도 전략에 있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개개인의 그 IG랑 KT 롤스터 B팀이랑 경기도 보면 개인기에서는 KT 롤스터 B팀이 이겼어. 근데 운영에서 라인 수합 이런 거에서 IG가 흔들고 뭐 해가지고 결국 3대2로 KT 롤스터 B팀이 이겼단 말이야. 그래서 동수영이 주장했던 거는 코칭 스텝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었고 이제 뭐 아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성춘 코치는 감독, 예 감독 스타투 쪽으로 가긴 했지만 반은 맞춤을 해줘. 오시죠 오시죠.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더 필요. 특히나 정상급 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치 한 명으로는 절대 안 되는 수준으로 LOL을 왔다고 봐요. 왜냐면은 상대 자체가 국내 팀만이 아니라 세계 팀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안쪽으로 내 선수들을 보고 내 선수들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코치 한 명에 바깥쪽으로 진짜로 데이터를 모으고 최신 트렌드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코치가 최소 한 명은 더 있어서 투 코치 체제는 적어도 돼야지 저는 세계에서 좀 어깨를 겨룰 수 전략 분석 코치. 네. 아니 그러니까 내부 코치 외부 코치 이런 식으로 이게 나뉘어야지 뭔가 좀 세계급에서 겨룰 만한 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쉽지 않다. 대 LOL의 시대가 진짜. 진짜 대 LOL. 대 LOL 시대네. 롤드컵 한 방에 거기다가 이제 우리 눈으로 그 큰 무대를 한번 봤으니 선수들이 제일 자극받았을 거라 생각해. 네. 근데 꼬마는 자극 안 받았잖아요. 걔는 나이 먹어서 이제. 확실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있잖아요. 안정적인 거 확실해? 아프리카라는. 아프리카 온게임네 말고 그것만 안정적인 직장은 아프리카예요. 지금도 방송하고 있을 수도 있어. 다시 방송 켰나? 오늘 땡겨야 돼서 빨리 방 열었을 수도 집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롤드컵 무대를 보면서 와 진짜 선수들이라면 서보고 싶겠다. 그럼 프로스트랑 나진소드가 가자. 나진소드는 결승전 무대를 보고 얼마나 저 결승전 무대 다음번에는 꼭 저 결승전 무대를 밟아보겠다는 각오를 다졌을 거고 거기에 미국에 못 가본 선수들은 특히나 막 블레이즈 같은 팀들은 못 보자. 못 보자 왜? 비자 때문에 못 나진 소드가 4강을 가서 나진 사장님께서 나진 쉴드까지 다 끌고 아 근데 비자 안 나왔어? 아 여권 문제인지 뭐 그래서 미국 갔는데 여권 때문에 못 갔어. 비자 뭐? 거부? 비자는 아니고 지금 거부는 아니지. 여권을 그때까지 못 만들었나 봐. 비자는 없고 미국은 미국 비자 없어? 네 미국은 지금은 에스타만 하면 돼요. 응 우비자 입국 되잖아. 진짜? 그렇더라. 전자여권 만들어줘. 상이네. 목구자만 못 갔어요. 목구자만 못 갔어. 어쨌든 그 무대를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봤잖아. 오 섀도우 TPA 나진 쉴드설. 놀러 간 게 아니라 스크림해주러 갔다. 진짜. 그리고 작작해.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모크자가 양심선으로면 한국에 남았다. 작작해. 좋아한다 이제. 고추 조심해. 그래서 선수라면 정말 그 결승전 현장에 다 가보고 상금도 너무너무 크고 사실 프로스트 아쉽게 준우승 상금이 20만 달러야. 물론 거기에 3만 달러가 빠지지만 다 이어. 그치 어. 3만 달러 빼도 이어. 네, 그래도 이어. 돈 잘 벌었네. 근데 사실 프로스트 진짜 잘했어. 근데 좀 약간 아쉬웠지. 아쉬운 게 있는데 잘했어요. 이렇게 비난받을
그건 절대 아니야. 전혀 없는데 저. 어떻게 뭐 한국이기 때문에 비난 받는 거야. 그리고 1등 문화. 커뮤니티에서 누가 쓴 글에 나는 정말 동감했었던 게 자기는 건웅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저렇게 욕먹는 사람 처음 봤다고. 아 너무 불쌍해.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라지? 건웅의 심정이나 막 이런 게 좀 이해가 가는 게 건웅은 탑을 하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까이고 있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건웅 화이팅! 어떻게 심정 고백? 관석이의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없죠? 너를 보면 TPA가 생각나. 뭐 무슨 뜻이야? 지금 배틀로얄이죠. 아 이제 곧 롤드컵 우승을 할 날이 언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사실은 그 눈맵 때문에 또 롤드컵이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본사 직원들도 그렇고 한국 지사 라이어 코리아 분들도 그렇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완전. 근데 이거는 내 추측, 이건 내 추측인데 이건 분명히 선수들 사이에서 그게 화면에 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선수를 다 봤다. 나는 반대. 모든 선수를 다 봤다. 선수들 사이에서는 다 보이는데 어떻게 해. 보이는데 보이게 설계가 돼 있는데 그리고 저 팀도 봤는데 선수들이 보는 거를 선수들끼리는 알아. 근데 중화권 선수들이고 한국 선수들이고 이러니까 굳이 거기다가 영어로 내 미국인들한테 쟤네 팀이 봤네 뭐왔네 이렇게 또 고자질하는 것도 뭐고 안 보는 게 바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안 보는 게 바보 아니야? 다 보는데? 얘도 받고 다 본대. 나는 완전 반대 생각. 왜냐면 그때도 이거 가지고 뭐 민희 형이랑 동준이 형이 얘기를 했잖아요. 민희 형도 하는 말이 미쳤냐 그거 왜 보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에 보는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게이머가 아니다. 그걸로 봐서 이겨서 뭐하냐. 근데 물론 일반적인 마인드에서 내가 이걸 해서 얘네도 보는데 내가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걸 해서 이걸 이길 수 있으면 그걸 선택하는 게 맞는데 분명 아닌 사람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 나는 그걸 다 따라서 볼 수 있다고 봐. 근데 보려면 사실은 뭔가 이제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뭘 하든 그런 걸 하기 전에 중요한 건 그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비투불의 말이 맞을 수밖에 없어. 안 들킬 방법이 없거든. 오픈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아니 좀 이러면 모니터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속상해. 그러니까 아니 졸려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근데 그 뭐야? 실드를 쳐도 안 돼 진짜. 이게 더 웃겨요. 이게 바닥 걸리면 더 웃기잖아. 카메라 각도가 뻔하거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남들이 그렇게 다 봐도 안 보는 게 뭐 내가 무슨 양심이 있거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봐도 나는 걸릴 것 같고 난 그걸 못 견뎌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안 걸리겠어? 이게 좀. 다 본다고 쳐봐. 휴지. 너는 안 보지만 우리 편 누구한테 좀 봐봐 이랬을 거야 너 같은 놈을. 아니 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웅은 경고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했어 한 번 더. 그게 자임 타이드. 아니 나는 건웅을 실드 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가 나는 아마 다 안 걸린 애들도 증거가 없지 다 봤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건 근데 너무 잘 보였던 것 같아. 아 그리고 나 흑주 이 새끼는 이거 헤드셋 까고 김앱 하면서 됐잖아. 그러면서도 탈탈 털리는. 내가 만약에 그 경기장에서 만약에 미님이 보인다는 걸 알았잖아? 난 다음날 선글라스 준비해라. 근데 그런 논리가. 그러고 보니까 선글라스 준비 안에 있었잖아! 안 쓰고 했죠. 근데 결승 때. 어? 그건 이미 결승 때였죠. 아, 결승 때 빠른 변? 아니! 알고? 예선 때 선글라스 쓰는 있어서 북미팀이나 유럽팀 중에. 누구였지? 선글라스 쓰고 나온 애 있었잖아. 나는 지금만 생각하면 나는 만약에 불꽃이었으면 선글라스 쓰고 이렇게 봤을 거야. 눈동자만 고개는 여기만 보고 그게 선글라스 용도 아니야. 근데 건웅이 미니멀 본 게 아니에요. 건웅이 미니멀 본 게 아니고 그 요청을 그때 그러니까 물론 경고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그쪽으로 시선이 그러니까 고개가 돌아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렇게 판정을 받은 거지만은 미니멀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게 된 게 아니고 미니멀 봤을 수도 있다라고 해서 경고를 받은 거고 건웅은 미니멀 본 게 아니라 저쪽에서 포즈를 걸어서 그냥 그쪽 고개를 돌린 거래요 반사적으로. 근데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판정은 받았지만은 무슨 건웅이 대표적으로 막 이렇게 뭐
진짜 치팅을 하려고 뭐 그렇게 한 거다. 그건 절대 아니고 핑을 권우이 찍었다고 생각하세요? 난 조용히 할게. 아니에요. 핑을 권우이 찍은 게 아닙니다. 네, 핑을 권우이 찍은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대회에서 뭐가 필요했냐면 여러분들 경마 보시면은 경마들한테 이렇게 주변을 보면 시선이 분산되니까 그렇지. 요거를 딱 씌워놓고 하잖아. 선수들한테도 요걸 딱 씌워놓고 했어야 돼. 미니맵을 설치해놓고 이거를 선수들마다 하나씩 쓰세요. 착용하세요, 여러분. 착용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 피해가 아니라 잘못했어요. 예, 네, 맞아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 잘못한 상황에 나머지를 다 끼워 맞춰가지고 좀 매도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나야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혼나야 돼. 과열된도 그렇게 까는 그런 게 좀. 3만 달러 냈잖아. 용서해 줍시다, 여러분. 아니, 굳이 뭐 용서. 용서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용서를 해. 그러니까 용서 안 되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고. 뭐 용서 안 되는 분은 고소하세요. 그럼 이 얘기 왜 하는 거냐? 다른 얘기 할까요? 저희가 아직 큰 떡밥이 남아 있잖아요. 무슨 떡밥이 남아 있어? 네? 어마어마한 떡밥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뭘 얘기하느냐의 차이지. 일단 아 이거는 또 전화 받아. 놀러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말씀 드려야 되는 게 쪽지가 왔어요. 그 아 메일이 왔어요. 나이스 게임 TV한테 도와달라고.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니까는 그 게임을 하다가 뭐 LOL을 하다가 욕을 하고 싸웠대요. 패드립을 하고. 그래서 상대가 먼저 패드립하고 욕을 해서 자기도 맞대응을 했는데 만욕을 했는데 상대가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소환장이 날아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근데 서로 만욕을 했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에도 고객 문의를 넣어놓고 우리한테 그걸 했어요. 게임 로그에 채팅을 뽑아줄 수 있냐고. 근데 황당한 소리잖아요. 우리가 무슨 LOL 관리자도 아니고. 근데 그 이메일 내용을 보니까는 그냥 너무 답답해서 나이스 게임 TV라도 하소연을 하고 싶어서 안 될 걸 알지만 했고 꼭 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욕, 자기 같은 걸 안 당하게 욕 바가지로 먹으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자기도 패드립 치고 얘도 패드립 쳤는데 얘가 고소한다는 나는 증거가 없어서 막 패드립 친 건데 아니, 걔가 뭐 패드립을 쳤다고 그런 내용 아니고 걔가 패드립으로 시작을 했고 같이 이렇게 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패드립은 둘 다 패드립 한 건 사실 아니야? 그건 뭐 정확히는 모르죠. 어쨌든 아무튼 욕을 하면서 싸웠다는 건데 한 명은 증거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동수가 전문인데 나한테 메일을 보내. 나한테 메일을 보내.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줄게. 조심하시고 욕을 만욕을 할 거면 꼭 스크린샷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상하게 끝났어. 욕을 하지 말라고 좀. 욕 좀 하지 마. 안 들키게 하라고. 상대가 하면은 해도 돼. 그러다가 근데 이번에 저기 생겼단 말이야. 소환사 네. 그 칭찬하기? 몇 개 받았어? 근데 뭐 받아서 뭐 혜택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다 합쳐서 세 개? 네. 게임을 뭐 만일을 못해서 안 되는구만? 몇 개 받으셨는데요? 나는 한 10개 넘었지 이미. 조작하셨나요? 근데 그거 많이 받으면 뭐 주나? 나중에 뭐 주죠. 최소한 나는 이제 욕을 안 한다는 걸 입증하기 시작한 거지. 최소한 안 걸리게 할 수도 있고 항상 죄를 저지를 때 바람을 필 때 안 들키는 게 제일 중요해. 맞아. 안 하는 게 제일 안 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오해받을 짓은 그냥 안 하는 게 최고예요. 네. 대리 방송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최고죠. 오해를 받을 짓은 오해한다고 해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응? 오해받지 않으려고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고? 오얀 나무 아래서. 아. 진짜. 오얀 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아. 이야. 좀 놀라고 소름이 TPA보다 더 소름이 뭐 그런 말 할 수도 있어. 오해받을 짓 하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들. 네. 이런 말하고 감탄 받아야 되는데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나는 또 흐뭇하지? 자 칭찬 1점. 굉장히 적절한 복담이었어요. 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미리 살짝은 얘기를 했었는데 나이스 게임 TV가 준비하고 있는 네 일단은 지금 그 이플렉스라는 사이트 다운로드 센터를 개편을 해요. 11월 15일에 재오픈을 할 예정일이 그렇게 돼 있고 아
김치 총각 넌 풀려 있어 차단. 쟤는 왜 여기 와서 이런 걸? 네 말씀하시죠 이제. 쟤는 나한테 그래. 신축 계속 걸어가지고. 근데요? 나도 몰라 김치 총각이래. 어. 이젠 쉬었을 것 같아 오래 내가. 총각 김치도 아니고. 이야기가 끊긴 김에 그 얘기를 깜빡했네 우리가. 김동준 캐스팅 비와 이걸 얘기는 안 했네요. 저희가 그 첫날 이제 그렇게 막 술집을 찾고 거리를 헤매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준이 형이랑 저희랑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멀끔하게 생긴 외국인 하나가 아 미국에서 예 네. 카사노마 김에 이렇게 갑자기 와서 딱 남자분이 이렇게 딱 말을 걸더니 Where are you from?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이렇게 하더니 무슨 일 하냐고. 그래서 아 뭐 방송 쪽으로 되게 아 역시 딱 보니까 뭔가 좀 그런 거 같다. 그래서 아, 해외에서도 멀끈 얼굴이었어 네. 김동준이 얼굴이 되게 잘생긴 거 같고 어, 할아버지가 브루스리를 닮은 거 같다 이런 얘기를 막 동준이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수 형이랑 이렇게 약간 뭐 민망 이렇게 앞으로 가고 우리 사장님이랑 나랑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뭐 이렇게 막 한참 그러면서 얘기를 해. 자기가 원래 뭐 무슨 영화사에 영화 쪽에 그 종사했었던 사람이고 어, 지금 그래서 뭐 LA 쪽에 이렇게 뭐 아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렇고 딱 이랬어. 왜냐면 재팬이 일본인이냐 물어봤어. 아니 우리 코리아니까 아, 코리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몇 개를 자기가 해. 난 한국 좀 아는데 이런 사람더니 자기 뭐 영화에 종사했던 사람인데 뭐 미국에 왔는데 먼저 뭐 이름만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은 누구네 거 막 이야기해요. 결론이 뭐였냐면요 give me $20 2만원만 주세요. Give me 20 bucks. 2만원만 주세요. 기분 좋았어? 2만원만. 동준이 형이 되게 착해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도 막 이렇게 못하고 되게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 Give me 20 bucks. 왜? 거짓말이었어! 거진데 진짜 멀쩡한 거지더라. 거진데 되게. 꽃거지? 꽃거지! 꽃중년 거지. 되게 고단수로 삥 뜯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딱 되는 순간 동생이랑 나는 눈치에서 거짓말. 아 미국에 거짓 저런 스타일이구나. 이러고 왔어. 근데 빨리 와 그냥 무시하고. 근데 동준이는 그걸 $5를 주고 왔어요. 동준이도 $20는 좀 그렇고 $5를 딱 줬어요. 근데 그때 이제 동준이 형이랑 나랑은 그 꽃거지 옆에 있었고 두 분 이렇게 앞에 가니까 먼저 그냥 무시하고 그, 갔어. 꽃거지가 딱 저희한테 하는 얘기가 그걸 받은 상황에서 되게 저희한테 좋은 얘기 해줬어요. 봐라 내가 너희 저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너희는 어쨌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줬고 저 사람들은 저희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성공할 거다. 이렇게 훈훈하게 삥을 뜯고도 끝내라. 정말 정말 고단수. 기분이 좋네. 인도 스타일이야 인도 스타일. 인도에서는 야 뭐 미국에서 근지로 사는 새끼한테 무슨 기분이 좋아. 어쨌든 미국에서 그지로 사는 새끼한테 아, 너를 성공할 거다. 너나 잘하세요. 거지 양반.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성공. 그분의 내가 들었잖아. 나중에 성공하면 그분을 찾아가야겠네요. LA 가면 LA 거지. 산타모니카 비치에 가면 산타모니카 그 다운타운 쪽 가면은 아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김동준 해설이 그 아베크롬비 매장에 옷을 사러 가요. 아 그게 저는 옷 사러 갔는데 백인 점원이 오늘 저녁에 뭐 하냐? 시간 있느냐? 시간 있느냐? 동준이한테 안 돼 안 돼 그럼 끌려가면 안 돼. 배탄다 배탄. 새우장이네 새우장이네. 결승전 자 용준이 형이 자 OMG 결승 시작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게임 전문가 강민에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둘이 해설하겠습니다. 배탄다니까 진짜 무서워. 새우장이네. 미국 쇠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렇지 미국 쇠 뭐 이따 말한 거 무서워요. 동준이가 그 무지하게 잘했구나. 인생 종칠 뻔했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막 그렇게 막 꼬시는 건 따라하면 안 돼요. 막 인터넷에서 뭐 이쁜 여자가 막 우리 같이 어디 가요 하면서 막 말도 안 돼 봉구차를 대기시켰었던 말이잖아요. 장기. 진짜. 소름이. 무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혹 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희는 갱스터한테 술을 받아 먹었다는 거죠. 여기 없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도 거기 클럽에서 그 엄청 많이 받아 먹었어. 이렇게 기도 같은 남자 둘이 서 있는데 이러면서 담배를 피워 이렇게. 근데 냄새가 약간 담배 냄새가 좀 약해. 이상하더라고. 근데 물어보니까 다 대마초래. 둘이서 이렇게 휙 피더니 건네주더라고. 마초 스타일. 그거 피면 이제 지드래곤.
그렇지. 들어가니까 됩니다. 먹으면 그렇네. 그러네. 아무튼 김동주는 미국에서도 먹히는. 아, 유윤이 형은 뭐 전 세계적인 훈남이었다는. 하지만 실제로 더 먹힌 건 동수 형이었다. 그렇지. 나는 미국에서도 먹히는. 아니다, 미국에서는 먹히는. 한국에서는 잘 안 먹히는데 미국에 간이 좀 먹히더라는. 그것도 흑인에게. 예. 흑인 스타일. 흑인 스타일. 흑화. 그렇게 한국에서 흑화를 외치더니. 예. 그거 있네요. 미국에서는 흑화라고 왔습니다. 조영재 얘기 다시 하시죠. 예, 그 다운로드 서비스. 화제잖아요, 빠르네요. 다운로드 서비스가 이제 써보신 분들 이제 되게 불편해요. 한 하나 결제하려면 한 다섯 단계를 거쳐야 돼. 버튼 다섯 번을 눌러야 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솔루션 자체가 250만 원인가 300만 원짜리입니다. 가장 싼.